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지역사회를 덮치고 있습니다. 예정됐던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정됐던 지역 행사와 모임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박원순 시장이 참석하기로 했던 관악구 예산 설명회는 무기한 연기됐고, 노인 일자리 발대식과 재향군인의 정기총회는 참석자 대부분이 고령임을 감안해 곧바로 취소됐습니다. 또 새학기를 앞두고 계획된 초등학교 새내기 학부모 특강과 도림천 복개 철거 착공식은 행사까지 일주일이 넘게 남았지만 사태의 장기화 우려로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평소에는 마스크 제가 안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이 있은 다음부터는 마스크 꼭 써야 돼요. 노인들 모이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런 지금 소식이 나오면 다음부터는 좀 피하게 되죠 아무래도.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간다면 지역 경기 침체나 주민 불안도 더해질 전망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번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메르스보다는 높고 사스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악구는 지역 내 확진자 발생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규모가 모이는 행사라든가 교육을 자제하는 게 여러 이제 감염을 예방하고 또 접촉자들을 양상하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어서 그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 대규모 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조금 그 진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역도 숨죽이는 가운데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 24시간 대응 체계도 구성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HC 뉴스 최면희입니다.